주목해 보십시오. 라플라스 변화. 복좌우 미분방정식의 일반 해를 쉽게 얻기 위해서 시간 영역 FT 함수를 주파수 영역 S 함수, 즉 FS로 변환합니다. 요 토시 하나 안 틀린 지문이 한전 직무면접 2019년 하반기 바로 한 달 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라플라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요. 요즘 여러분들의 시험 추세는 직무면접에서도 대학교 교수들이 초대가 됩니다. 본인이 잘하는 전공 문제, 특히 회로이론, 전자기, 맥스웰 방정식을 칠판에 서라, 브릿지 회로를 보드에 띄워놓고 평형되는 조건을 설명해라. Y결선 하나를 주고 전류가 얼마일 때 소비전력을 찾아라. 심지어 작년 전반기 P는 X분의 ER 곱하기 ES의 사인 세타다. 뭘 얻는 공식이냐? 세 가지 질문이 들어옵니다. 뭘 얻는 공식이냐? 송전선로의 송전 용량을 계산하는 식이다. 송전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도성 리액턴스 X가 커집니다. 그러면 선로는 분명히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는데 왜 X라 보느냐? 저항보다 리액턴스가 6배 정도 더 큽니다. 선로는 저항은 적고 리액턴스가 큽니다. 그럼 결과 우리는 전압강하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의 식에서 Q가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하고 P가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입니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하가 훨씬 큽니다. 그러면 송전선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유도성 리액턴스가 커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 현 송전의 안정도를 고려하여 가장 송전 전력을 크게 할 수 있는 상차각 세타는 얼마인가? 30도에서 45도 사이입니다. 공중에 뜹니다. 질문 못 받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못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굉장히 위축됩니다. 1대1 면접이 아니지요. 다자 다 면접입니다. 면접관이 다라는 것은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면접하는 사람이 답니다. 옆에 사람은 답변하고 내가 답변 못했을 때. 면접은 실력도 중요합니다만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침착하고 차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수다. 상수 A를 라플라스 변환해라.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은 FT를 라플라시안 하면 FS가 됩니다. 무슨 함수를?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주파수 영역의 대문자 S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FT라는 시간 함수에다가 E의 마이너스 ST라는 지수 감쇄 함수를 곱해서 제로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을 FS라 정의합니다. 자, FS, 시간함수 FT를 라플라스 변환 FS는 시간함수 FT에다가 지수감쇄함수를 곱하고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했는 걸 FS라 한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A를 라플라시안하라. 그럼 뭐예요?
A에다가 E에 마이너스에 T를 곱해서 제로해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DT하는 성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됩니까? A 묶여 나와요? A 묶여 나와요? 마이너스 S에 E에 마이너스 ST 제로에서 어디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S는 미끄럼틀 타고 부호를 동반하여 분모에 내려왔습니다. 지수 함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무한대 대입하면 1이 0이죠. 의미 없습니다. 얘를 대입하면 1 대요.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0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결과 A입니다. 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증명하라고는 객관식에서 못 내지요. 그럼 지금부터 라플라스 변환표를 암기를 하자. 왜? 증명은 시험 문제 못 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사인 함수를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시안하라. 그럼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에다가 사인 오메가 t에다가 e의 마이너스 st를 곱하고 제로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dt합니다. 역시 넘어오고 사인은 뭐로 적분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적분되지요. 계산하면 답이 나와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증명은 이제 우리는 필요 없다.